안녕하세요. 커피용 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결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울티메이트 화려 V50 테크니크 한국 버전. 제가 한번 열심히 만들어봤습니다. 한국 사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V60, 여러분들은 제대로 쓰고 계신가요? 우리가 생각보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많은 사실들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도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르고 맹목적으로 쓰고 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임스 호프만 형의 유튜브를 보면서 참 정말 대단한 실험을 많이 한다고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굉장히 딥하게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궁극의 하리오 V60을 커피포스트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하리오 V60, 하리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신가요? 원래 하리오는 유리를 제작하는 회사이고 랩실에 그런 유리 도구들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커피용품을 제작하는 회사로 유명해졌죠. 하리오 V60은 이 V자와 비슷한 형태, 그리고 그 각도가 60도 정도가 된다고 해서 하리오 V60입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실험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뜸들이기 10g, 20g, 40g, 50g 부어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린싱을 한 것, 린싱을 굉장히 오래 한 것, 그리고 린싱을 하지 않은 것을 비교해봤습니다. 같은 브루잉 레이시오지만 도직량을 다르게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커피인데 이렇게 추출하면 이제 뒤통수를 한 대 마실 만한 박갈리브만 쓰는 추출, 그리고 센터로만 하는 추출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리고 뜸들이기를 할 때 스월링과 스터링, 그리고 일반 추출을 했을 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푸어버와 정드립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드리퍼의 재질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과지가 바뀌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추출했을 때 물주기를 낮게 하는 거, 높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많은 실험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쏙쏙 뽑아서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퍼의 재질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재질로 플라스틱과 유리, 그리고 세라믹 재질이 있죠. 결과는 이 표와 같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플라스틱 재질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예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플라스틱은 예열을 하건 안 하건 거의 비슷합니다. 평균 온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리 재질 같은 경우에는 예열을 하지 않았을 때 플라스틱보다는 조금 더 온도 안정성이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가장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재질은 세라믹이었습니다. 세라믹 재질 같은 경우에는 예열을 하지 않으면 온도 차이가 거의 5도 정도 내려갈 만큼 손실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를 한번 얘기해드리면, 플라스틱을 쓰시면은 예열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라믹 재질을 쓰실 땐 예열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열을 많이 한 상태로 가더라도 플라스틱이 조금 더 추출을 많이 일으키긴 했었습니다. 그래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는 게, 플라스틱은 초반에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후반부에 물이 빠지면 빠지는 만큼 빠르게 온도가 하락했고, 세라믹 재질은 초반에 올라가는 속도는 느렸으나 후반부의 온도 안정성은 조금 더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출 시간이 정말 길거나 아니면 물을 정말 많이 붓는 추출을 한다면 세라믹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테스트, 브루잉 레이시오는 똑같으나 추출에 들어간 도직량을 다르게 했을 때 20g과 30g으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20g 온도에 300g 물을 붓고 30g 온도에 450g의 물을 부어왔습니다. 붓는 비율을 굉장히 비슷하게 했고요. 결과는 재밌게도 온도량을 많이 넣은 쪽에서 수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추출 시간은 생각보다 차이가 없었는데요. 물을 많이 붓게 돼도 비율을 비슷하게 나눠서 부어보니 10초 정도 30g 온도를 사용한 게 더 느리게 나왔습니다. 추출하면서 드리퍼를 만져보면 물을 많이 붓게 되는, 30g 온도로 써서 450g의 물을 붓다 보니 온도 안정성이 더 좋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추출되는 양이 조금 더 많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브루잉 레이시오가 비슷하면 온도량이 많아질 때 자연스럽게 물이 들어가는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도직량을 많이 하게 되면은 추출 수율을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했던 또 다른 영상의 실험을 보시면 여러 가지 여과지 중에서 코튼 파워 필터나 하리오 순정, 그리고 아바카라는 필터 세 가지를 사용해보면 아바카라는 필터가 물 빠짐이 가장 좋은 편입니다. 물 빠짐이 좋게 되면 바리스타들이 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아바카 필터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뜸들이기 테스트. 한때 이 스터링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죠. 그리고 스월링도 많이 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적셔주기 위해서 스월링도 하고 스터링도 하고 뜸들이기도 그냥 보통으로 해봤었는데, 이 세 가지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그냥 뜸들이기만 충분히 많이 부어주면 괜찮습니다. 다만 20g 원두를 써서 도징을 곱하기 2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부어주는 게 추출을 더 많이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은 실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저희 실험 결과를 맹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뜸들이기 실험을 하나 더 해봤는데요. 10g 물, 그리고 20g, 40g, 50g을 부어봤습니다. 10g을 부으면 당연히 다 안 적셔지겠죠. 20g 원두를 다 적시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양입니다. 20g을 부어도 다 안 적셔졌습니다. 근데 40g을 붓게 되면은 겉으로 보기엔 충분히 적셔졌습니다. 그리고 50g을 부으면은 조금 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밑으로 물이 좀 떨어지기도 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50g을 부은 뜸들이기에서 가장 많은 추출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추출을 많이 일으키는 게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했던 어떤 변수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실험 결과대로라면 도징되는 원두량 곱하기 2가 아니라 조금 더, 2보다는 조금 더, 10g 더 뜸들이기를 할 때 물을 붓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드립과 푸어오버,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 두 가지의 큰 틀을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1차 푸어와 2차 푸어에서만 정드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정드립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미분들이 정렬이 많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구멍을 많이 막는 클로깅 현상이 덜 생기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좀 빨라집니다. 푸어오버를 굉장히 거칠게 하게 되면은 물 빠짐이 느려지죠. 그래서 추출 시간은 정드립이 더 짧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추출되는 수율은 조금 더 높게 나왔죠.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많은 실험들이 큰 차이를 나타내진 않지만 조금씩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한두 가지 요소를 바꾸게 되면 저희가 테스팅했을 때 차이를 모릅니다. 근데 이 영상 마지막에 굉장히 놀라운 결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커피를 처음 배울 때,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핸드드립 할 때 바깥쪽 리브를 쓰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리브를 쓰면 혼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는 맞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바깥 리브를 썼을 때 바이패스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험을 했을 때 센터 푸어만 하게 되면 물 빠짐이 빠르긴 빠릅니다. 바깥쪽 푸어를 하게 되면 또한 물 빠짐이 어느 정도는 빠른 편입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일반적인 추출보다 현저하게 추출 수율이 낮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추출된 양상을 봤을 때는 센터 푸어가 더 연하게 추출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후반부에 바깥쪽 리브에 붙어있는 원두 가루들에서 추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리브 바깥을 쓰게 되면 자동으로 바깥에 붙어있는 원두들을 씻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출이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양 극단에 있기 때문에 센터 푸어만 한 추출에서는 바깥쪽 원두를 쓰지 않게 되고, 바깥쪽 리브만 쓰는 추출에서는 중간쪽 부분에 충분한 교반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그렇게 효율적인 추출은 될 수가 없었고요. 오히려 저희가 정상적으로 나선형으로 부어가거나 전체적으로 교반을 주는 푸어오버를 했을 때 추출이 더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약간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바이패스에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줄기를 드리퍼에 굉장히 붙여서 하는 것, 그리고 높게 하는 것. 어떤 영상에서는 이제 브레이크업 랭스라고 해서 저희도 그 영상을 이제 만들긴 했었죠. 그 영상의 결과가 이런 겁니다. 브레이크업 랭스를 지킨다는 것은 사실 이런 또르르 또르르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물줄기의 유속과 굵기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그거에 맞는 높이를 설정한다는 어떤 개념인데요. 굉장히 그럴싸하긴 하지만 직접 추출을 해보면 그냥 높게 하는 게 추출이 더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 물론 너무 높게 해서 온도 안정성을 해치게 되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높게 했을 때 추출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높게 하면은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한계점 효율성을 생각해서 추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결과 하나를 더 얻게 됩니다. 린싱이죠. 이제까지 저희는 린싱의 목적이 종이 잡내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드리퍼를 예열해 주는 것, 또 드리퍼에 잘 부착해 주는 것, 이런 부분으로 린싱을 많이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실험 결과에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린싱을 하고 오랜 시간 두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린싱을 한 것과 린싱을 하지 않은 것에서는 굉장히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린싱을 하지 않은 추출에서는 종이 여과지 위쪽까지 커피 성분들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린싱을 한 여과지에서는 추출되는 커피들이 커피 종이에 스며드는 효과는 적습니다. 즉 종이에 커피 성분이 스며드는 것만큼 손실된다는 뜻이죠. 린싱을 하게 되면 커피 추출을 조금 더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추출을 더 일으킨다기보다 이 종이에 흡수되는 양을 줄이는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양이 생각보다 적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추출 초반에 커피에 이루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하지만 린싱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성분들이 종이 여과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효과는 수율에서 0.5%까지 차이가 날 만큼 큽니다. 그래서 이 린싱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 맛을 봤을 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긴 하겠죠. 왜냐하면 작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 모였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하나 더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왔던 저희가 했던 실험들 중에서 몇 가지를 모아서 최상의 추출과 최악의 추출을 한번 설계를 해봤죠. 10g 뜸을 들이고 린싱을 하지 않고 푸어볼을 하고 그리고 세라믹 드리퍼를 예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실험군은 50g 뜸을 들이고 세라믹 드리퍼를 충분히 예열을 하고 린싱을 하고 그리고 정드립을 섞어서 추출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수율에서는 거의 2% 차이, 그리고 TDS에 있어서는 거의 0.1 차이가 났습니다. 1.43과 1.53의 차이인 것이죠. 이 정도의 차이는 누구나 커피를 마셨을 때 차이를 인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100kg의 원두를 쓰게 된다면 2kg의 원두를 땅에 버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별관이지만 별관인 것들이 모여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실험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수율을 높이는 게 더 좋은 커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수율을 높이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린싱을 하는 것 안 하는 것에서는 린싱을 하는 게 수율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드리퍼를 쓰게 되면 예열을 하거나 안 하거나 별 차이가 없지만 유리나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예열을 해야 추출 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뜸들이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적셔줄 만한 원두에 곱하기 2보다 조금 더 넣어주는 뜸들이기가 필요합니다. 추출할 때 주전자의 높이는 높이하면 할수록 어느 정도 지점까지는 추출 수율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극심하게 센터포어라거나 극심하게 바깥쪽 리브에서만 추출하게 되면 극심한 추출 수율 저하를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도직량을 늘리고 들어가는 물량을 늘리게 되면 더 많은 온도와 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고 추출을 더 많이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사실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국판 V60 울티메이트 테크닉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소품하녀 연락 한 번만 주세요. 큰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커피 한 잔만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